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 이후 배달앱 이용자가 7%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의 이용자 수는 총 5,972만 3,0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열흘간 상위 1위에서 3위 배달앱을 이용한 사람이 한 달 새 47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그간 억눌렸던 외식 수요가 폭발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와 맞물려 실제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지난 1일에서 7일 외식업 소상공인 매출액은 팬데믹 이전보다 3.1% 감소해 전주 대비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